오늘은 훌륭한 대통령의 조건 중에 국가운영 철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훌륭한 철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산업혁명 와중에 1859년에 사뮤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자조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피면서 자조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모든 기본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장문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담 스미스라는 그 경제학자의 그 국부론이나 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나 뭐 심지어는 칼 막스의 자본론과 이런 것에 필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인기 있는 저서로 이제 등장이 돼서 이 사뮤엘스라는 사람이 서구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여행을 하면서 자조론을 강의를 하고 댕기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산업혁명, 서구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자조정신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이 주장에 동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자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실천을 했다 하는 얘기죠. 일설에 의하면 1860년대 일본에서 명치 유신을 할 때 바로 이 책이 이 자조로 영국에서 나온 이 책이 일본으로 번역이 돼서 뭐 100만이 넘는 책이 팔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우리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그 당시에 사범학교를 다녔고 육사를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책은 아마 보셨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으셨습니다. 이걸 잘 캐치해서 제대로 알리고 한 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대통령님의 연설문을 다 훑어보면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자조? 그게 뭐 자조 그게 그거지. 열심히 자기 노력을 많이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님이 연설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쓴 거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64년이죠. 그 당시에는 2월 말에 대학 졸업을 했는데 2월 26일 날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대통령님으로서 93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 가서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그 졸업식 축사의 맨 말미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졸업생들이 지금 국가가 어렵고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살기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주하는 국민이 되고 그 서울대학 나온 졸업생들이 국민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자주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연설문의 맨 마지막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하는 말씀으로 졸업식 축사를 끝내셨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치사를 하거나 할 때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많이 이걸 인용을 했는데 이 말의 원전부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제가 화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대통령님이 통치 기간 동안 스스로 돕는 국민을 앞장세우고 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읽어본 적도 없고
주위에서 저한테 성경을 보라고 영문 성경을 주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뭐 한두 절 읽어보고 그런 적은 있지만 그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통달은 안 했지만 좀 내용을 알지요. 제가 이 얘기로부터 하늘은 스스로 덮는 자를 덮는다는 국가 운영 철학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그 주인이, 집주인이죠. 하느님이시죠.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하인을 셋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세 사람이 다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능력에 맞게 아마 하느님이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제일 그래도 재능이 있어 보이는 하인한테는 금 다섯 달란트, 금화 다섯 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인에게 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봤겠죠.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하인 한 하인한테는 그 하인은 뭐 생각보다 재능이 좀 떨어졌다고 봤을지 모르죠. 달란트 하나를 줬어요. 그 말을 하나를 주면서 내가 오랫동안 타국에 갔다 올 테니 집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에요. 갔다가 돌아와서 하느님이 부르셨어요. 그 새 하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지냈느냐, 그 달란트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썼느냐, 이제 그걸 점검을 한 것이죠. 이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점검을 했더니 달란트 다섯 개를 받은 하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다섯 개를 잘 투자를 해가지고 굴려서 열 개를 만들었습니다. 배로 늘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잘했다. 주인이 그랬어요. 참 훌륭하다. 너는 돈을 불려서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다 돈을 불렸으니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하인한테 불러서 너는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하인이, 저는 두 개를 또 투자해서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성과를 낸 거죠. 비슷한.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인을 불러서 너는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이게 항상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변명이 많은 거예요. 아유, 저는 하느님이 이 메스터,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제 칭송을 하면서 자기는 그 이치에 따라서 땅에 파묻어 놓으면 저절로 이게 꽃이 피고 무성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었다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져왔어요. 주인이 그걸 보고 하는 말씀이, 이놈아, 돈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라도 만들어야지,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바보짓을 했느냐, 야단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인 보고 그 달란트를 내놔라, 그리고 그 하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 돌려받은 달란트 하나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달란트 다섯 개를 열 개로 만든 제일 재능이 있어 보이는, 그렇죠? 하인한테 이건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 하고 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이치의 원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게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일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하느님이 다 수고했다, 자 다섯 개를 열 개로 불린 너 그 열 개를 다 내놓거라, 그리고 두 개를 네 개로 불린 하인한테도 그 네 개를 가져오거라, 그리고 마지막 하인한테 하나를 받아가지고 전부에서 몇 개가 됐죠? 열다섯 개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나눠서 한 사람한테 다섯 개씩 나눠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주의죠. 잘한 하인이나 못한 하인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랬죠. 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아닙니다. 필요도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나눠서 다 같이 잘 살게 만들겠다고 나눠줘야
그게 사회주의 이념에 맞는 것이죠. 요즘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 비슷한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잘 들으시면 이러한 평등주의예요. 잘하나 못하나 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같은 소득을 가져야 되고 이게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했죠. 열심히 노력한 하인한테 더 많은 성과를 많이 낸 하인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자본주의식 인센티브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하시면 말 다음번에 하느님이 해외로 또 출장을 가시면서 꼭 같이 돈을 나눠주고 열심히 해라. 이번에는 말을 더 붙여서 돈을 열심히 불려서 더 우리 집안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라.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섯 달란트를 열 개로 만들었던 그 하인이 그 열심히 할까요? 뭐 열심히 해서 배로 만든 열 개를 만들어 본들 하나 더는 받지 못할 망정 다섯 개를 뺏기잖아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 모든 사람이 일은 안 하고 꼭 같이 나눠 갖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대접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 이치라고 그러느냐? 인간은요, 20억 년 전에 또 더 전에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원생 인류가 생겨서 살아서 생겨나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방식으로 인류가 생존해왔어요. 만일 인류가 그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개의 달란트를 5개로 각각 나눠주는 식으로 인간 사회를 관리해 왔으면 그 사회가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오랜 생존 경쟁 속에서 터득한 진리가 뭐냐? 그렇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을 다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그 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전 세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다 보시면 모든 정치가 어떤 정치예요? 잘하나 못하나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철학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들이 도약을 해서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후진국마저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나눌 것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오는 원조 다 같이 나눠 쓰고 그 동기가 부여되겠어요? 일할 동기가 없죠. 그러니 그 후진국이 어떻게 도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진국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 기간에 자조정신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부가가 가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함으로써 동반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사회는요, 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다 같이 동반성장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스스로 돕는 자가 더 대접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렇게 해서 성장한 나라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부니까 야 이제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서 평등분배다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이념하에 나누다 보니 선진국들도 전부 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나가면 분배가 악화돼서 다 양극화가 돼요. 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다 같이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분배가 균형이 되고 같아질 수가 있나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은 수준으로 분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지난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가 발흥하면서 일어난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가 가져온 결과다. 오늘날은요, 사실은 전 세계가 사회주의 이념에 다 빠져 있어요. 보십시오. 미국의 최근에 대선 과정을, 경선 과정을 보면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은 대놓고 나와서 사회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사회가 저런데, 왜?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최경제 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유럽은 이미 60년대 말에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하에 이 달란트 얘기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메시지의 정반대로 지난 5, 60년을 가니까 모든 경제가 다 정체되고 성장률이 0%, 1%, 2%로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죄송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를 대통령님이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오늘날 이까지 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관찰하기에는 제5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제5공화국의 깃발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운영 철학의 깃발이 뭔지 아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박정희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정책이 정의롭지 않으니 정의사회를 이제 구현하자 이거예요. 그게 5공화국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40년 넘게 박정희의 자본주의 정신을 제대로 일으키고 동반성장을 일으키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철학과 정책의 이치를 다 버리니까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요?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경제가 선진국 가까이 이제 갔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성장률은 어떻게 돼요? 저는 1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0%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고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을 돕는 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느님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하느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일을 해야 국민이 바로 서고 국민도 성공하고 모두가 부흥하는 그런 부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시대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